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 놀라운 말씀, 신령한 말씀. 아,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아, 제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아멘이죠. 어떻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 주신다. 이 대표적인 복, 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 천 가지 만 가지지만 오늘 세 가지만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축복. 아멘이죠.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깨닫게 원합니다. 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늘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이유는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축복이에요. 전우신조의 축복.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세 가지 축복. 이 신령한 복 중에 제일 영생 천국의 복과 함께 제일 아름다운 귀한 복이 아닐까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게 되면은 세상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불평불만은 다 사라지더라. 아멘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시고 아, 천국의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천우신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생 천국이 아버지 집이 다 나의 집이 됐으니 근심 걱정 세상 시기 질투 불평불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아멘이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세상 살면서 예수님 밖에 나가버리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근심, 세상의 교만, 세상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뭐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정말로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됐으니 더 바랄 게 뭐냐? 아멘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인 겁니다. 이 에베소서 1장에서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나타났어요. 그림자가 보여졌죠. 예표 모형으로 보여졌죠. 그래서요, 구약 안에서는 절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걸 깨닫게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면은 자꾸 세상적인, 기복적인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세상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불평불만, 세상에 억눌리면서 벗어나 해방, 자유해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 예수님 안에서만 참으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 참그 성경 가운데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즐겨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재가 복이 있다,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신령한 복을 받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허상이고 그림자 지나지 않구나. 그걸 따라가는 것은 그야말로 사탄 마귀의 당근을 보고 달려가는 말 당나귀처럼 비참한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절대로 구약을 읽어가면서 아, 아브라함 이런 복을 받았네, 야곱이 요셉 이런 복을 받았네,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네 하고 침 흘리면은 그건 완전히 그 복음의 그 빛이 비추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마음이 혼미해지고 혼란해지고 혼돈해져가지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길 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신약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아,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아,
예수님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 놀라운 빛, 놀라운 사랑, 놀라운 생명, 놀라운 보화, 보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다 그랬는데, 아, 그거를 그 체험하게 되니까요. 아, 예수님 이제, 아, 무조건 예수님, 늘 예수님과 아, 교통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가고 그럴 때, 아, 한순간에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더라. 아멘이죠. 예수님 밖으로 나가버리면요, 금방 세상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염려, 불평, 불만이 들어옵니다. 예? 아, 정말 예수님 안이 얼마나 좋은가. 그 자유와 해방, 영생, 천국,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가 충만하게 된다. 아멘. 아, 세상 살아갈 때도 인마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천우신조 도와주시는, 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한순간 신령한 복이 최고다. 아,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한순간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한순간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못 누린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순간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12가지 정도 덕을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될 12가지 덕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은 하여튼 그 세 가지 회개와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는데요. 회개가 제대로 돼 있고 기도 생활이 정말로 그 성도 장성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 아,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지배하는 그런 삶이 펼쳐져야 돼. 회개가 제대로 되고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고 말씀 속에 사는 삶이 사라질 때 그게 예수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죠. 아멘이죠. 아, 정말로 좋아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 예수님과 하나가 돼. 예수님 안에만 머물려 가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아멘이죠. 이건 정말로 뭐 천금 많이 천하를 전부 준다도 바꿀 수 없는, 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회개가 될까요? 예수님 모르고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한순간 신령한 복이구나. 이 땅의 뭐 세상적 인간적 뭐 이런 그 육적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한순간 신령한 복이구나. 아멘. 이 세상적 인간적 물질적 육적인 복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미끼구나. 아, 이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한순간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임마누엘 천우신조 천국의 대사로서 사는 삶. 아, 이게 한순간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 회개가 제대로 된다. 회개.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된다. 말씀 생활이 제대로 된다. 아, 오늘 세 가지 생각해 보는데요. 그 밖에 이제 12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생활, 겸손, 성결, 그 성실, 충성, 삶, 아, 감사, 찬양, 예배의 삶, 아, 섬김과 봉사, 희생의 삶, 아, 이 12가지. 예. 그 12강절이 가득히 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뭐 12강절 12가지. 12가 완전수라는 거니까. 이 그 중에 오늘은 이게 회개와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회개가 제대로 돼. 회개 누가 한다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 예수님 밖에 살던 삶에 종기를 짓고 이제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겠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이죠. 아, 그 예수님 밖에는 여러분 구약이 예수님 아닐까 예수님 바뀔까요? 거기가 예수님 바뀝니다. 경계선,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 모형이 조금 경계선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구약은 율법, 그 세상적이고 기복적이고 육적인 그런 그 축복을 자꾸 얘기하고 있지. 구약을 열심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모세가 이런 복을, 야곱이 이런 복을, 요셉이,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네. 나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자꾸 세상적, 인간적, 육적으로 흘러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근데 유대교를 믿어가면서 예수단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회개를 제대로, 예수님이 제일이구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주기로 하신 하늘 속한 신령한 복이 영생천국이다. 땅의 모든 일들은 헛되고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림자 허상에 지나지 않다. 아멘이죠. 깨닫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강력 풍성하다. 충만하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늘 속한 신령한 복,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복,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복, 아멘.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회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뭐 세상 욕심하고 예수님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 이거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회개가 완전히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늘과 신령한 복을 못 누리고 여전히 사탄 마귀의 노예가 돼서 세상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불평 불만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가 제대로 된다.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예수님 밖에서 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거 회개.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되겠다. 아멘이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가 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아멘이죠. 진정으로 회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뭐 믿는다 어쩌고 하니까 이게 거짓 믿음이 되는 건데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회개가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진정한 믿음이죠. 아멘이죠. 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늘 속한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 아멘이죠.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생활. 기도생활이 중요합니다. 기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영적인 친밀한 친교다. 아멘이죠.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해도 성령을 주마 그러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리고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주어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 자체가 신령한 복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니까 기도상의 중 기도의 실력이랄까요? 기도의 정도 비례해서 그 사람은 신령한 하늘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린다. 아멘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건 악한 것이다. 맞죠. 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그 악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아멘.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한다. 그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 보면은 자녀하고 늘 뭐 대화하기 원한다. 자녀들은 빨리 시집장가 독립하기 원한다든가 그렇지만은 부모 마음이야 늘 자녀와 함께하기 자녀와 교통하기 원하고 양주동 씨 어버이의 노래 3절인가요?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애들이 자라서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어머니의 마음이 문기대서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하고 똑같죠. 뭐 어서 돌아 어서 돌아 마누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아멘. 그게 우리가 기도하면 아느냐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시다는 거죠. 이 신령한 복인 겁니다. 그 얼마나 그 놀라운 그 기도의 기쁨, 기도의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뭐예요?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위에 노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노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거죠. 기도가 즐거운 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이 사람은 정말로 기도를 부지런히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성령 충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인마음의 축복, 천우신자 축복을 날마다 생생히 구체적으로 확실히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기도를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잖아요. 이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악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선한 자녀가 아버지 마음, 부모님 마음 생각해가지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연락하듯이 우리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찾고 두드리고 만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맞죠. 육적인 호흡이 그치면 뭐 답답하고 죽잖아요. 영혼의 호흡이 기도가 그쳐도 답답하고 죽는 거 똑같아. 정말로 우리 그런데 이제 또 기도가 좀 약해졌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뭐 교회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아멘이죠. 그리고 쉴 때도 은밀히 기도하고 두 눈 질끈 감고 기도하고 주먹 불끈 쥐고 기도하고 아멘이죠. 손을 높이 들고 야 기도하고 제일 그 노는 기도는 뭐냐면요. 곡조 있는 기도 찬송으로 찬송 기도하는 게 제일 이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고 나도 제일 기쁘고 제일 가성비가 높은 기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과 곡조 있는 기도 찬송을 막 늘 하면서 사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게 172장이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이 많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찬송 부르고 기도도 하고 믿음도 고백하고 그러면 너 오늘 흡족한 하루가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죠.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 성신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를 만족하게 해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이죠. 곡조 있는 기도 찬송과 좋은 게 없어요. 정말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한순간 신령한 복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 교통하는 그 자체가 뭐 한순간 신령한 복이죠. 뭐 아멘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입만을 하나님 나와 성령 충만이 체험되고 한순간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면은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뭐 불평 불만 시기질투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그 놀라운 하늘에서는 신령한 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 생활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이 들린다고요. 아멘이죠. 기도 생활 성령 충만이 없어지면은 마귀가 슬금 많이 와서 침노하는 거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이것도 실패했고 이것도 부족하고 너 뭐 되는 게 없잖아 이렇게 마귀가 침노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되는 게 없었고 사도 바울도 되는 게 없었다.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이 뭐 장가를 갔습니까? 사도 바울 장가를 갔습니까? 예수님이 막 부자가 됐습니까? 뭐 권세가 있었습니까? 뭐 사도 바울이 뭐 부자가 됐습니까? 권세. 이 맨날 사람들은 뭐 시집 장가 나가고 직업 좋은 직업 받고 부자 되고 뭐 높아지고 권세 이거에 목매달잖아요. 이 사탄 마귀 믿긴 걸 모르고 사람들이 거기에 목매달기 때문에 하늘 속한 신령한 복은 못 누리고 맨날 시기질 투불병불만 근심 걱정 가운데 사는 게 인생들이죠. 이게 다 그 잘못된 신앙, 예수도의 하나님, 예수도 안에서 하늘 속한 신령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구약을 열심히 보면서 구약 안에 이런 복 뭐 세상적인 인간적인 뭐 이런 뭐 막 원수 마귀를 박살내고 싶은 마음, 그 대표적인 시편 109편 같은 거 보면 원수를 막 저주하는 막 그 원수의 그가 망하기를 막 그 저주하는 그 저주를 쏟아붓는 시. 이 구약은요, 이건 거꾸로 복음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또 정면으로 예수님이 누군가
이런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 아멘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신약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 예수 신앙이죠.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뭐예요?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복 받았다고요? 예, 유대인들이 저주 받았죠, 뭘. 자꾸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돼. 신약 예수님 안에서 하는 순간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또 말씀, 예수님 말씀.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이 정말로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 야, 너희들 보물 하나 쌓아라. 너희 보물은 마음이 있다. 이 말씀 하나만 돼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이름 먼저 구하라. 그냥 모든 걸 더하시리라. 아, 이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가 정말로 천하보다도,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말씀, 예수님 말씀이다. 아멘이죠. 아,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 예수님과 늘 대화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 속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것을 회개하고 그때 안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정말로 너희가 내 안에 하고 내 말이 너희가 무엇인 너를 구하라 그럼 이리라.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 충만한 사람은 그 기도 응답의 권능, 자유와 해방의 권능, 생기, 생명, 빛, 사랑으로 충만한 놀라운 축복, 하늘 속에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 정말로 이 하늘 속에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셔 가지고 더 신령한 복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거든요. 아, 제가 그 어제 새벽 2시에 일어났던가요. 그래서 CPBC 평화방송 카톨릭 방송이 틀었는데 소 알로시오 신부님이라고 미국 태생인데 신부가 되셨어요. 그 네덜란드 어느 신학을 하고 신부가 되셨는데 그 신부가 됐을 때가 마침 1950년대라든가요. 기도해 보니까 이 천하에서 제일 가난한 불쌍한 비참한 곳으로 가라. 그게 어디예요? 사우스코리아 부산에 와가지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고아들 잘 돌보는다는 얘기가 그 서울시장한테 들려. 서울시장 그래가지고 서울시 불황아 수용소를 신부님 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불황아 수용소를 맡았는데 불황아 중에 뭐 두목들 깡패들이 그 막 그 이 신부님을 막 때리고 막 그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물러가지 않고 수녀님 세 분하고 그 깡패 두목들을 다 쫓아내고. 불황아들을 잘 건사하고 아버지처럼 돌보고 그게 이제 그 서울 부산 뭐 소년의 집이라고 하던가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 소년의 집 출신들이 아주 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신부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신부님이 막사이상을 필리핀의 유명한 막사이상의 상이 아시아계에서 전통이 있고 권위 있는 상이 막사이상이잖아요. 그 막사이사이상을 받으려고 이제 준다고 하니까 필리핀에 갔는데 이분이 마라톤을 좋아해가지고 필리핀 바닷가를 막 그 뛰는데 쓰레기가 막 산더미처럼 있는 데가 보이더래요. 가보니까 막 그 애들이 대충 뭐 필리핀 따뜻한 나라니까 판자촌 만들어 놓고 막 파리가 막 그 애들 뭐 눈에 앉으면 눈을 뜰 수 없어서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 속에서 그 사는 것을 보고 여기에 또 소년의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해서 이분이 펀드레이징 배우고 그래가지고 막 그 필리핀의 두 가운데에 이 소년의 집을 만드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그 아주 뭐 좋은 환경을 정말 거기에 막 고아들이 뭐 1,000명, 2,000명, 4,000명 뭐 이게 80년에 그 뭐 세웠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멕시코, 뭐 그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런 데 막 그 또 소년의 집을 세우고 지금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분을 뭐 그 시복, 복자, 뭐 성인 품에 올리려고 막 그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그 60 직전에 59세 때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이분이요 뭐 우리 사우스코리아에서도 그 고아들 돌볼 때.
뭐 구두를 막열번 기워서 신고 그 자기도 움막 같은 집에 가난하게 살면서 수녀들 우리 정말로 예수님 마음으로 애들 잘 건사합시다 하면서 아, 살 생각한 게 루게릭병이 그래서 온거 아닌가 너무나 가난하게 가난을 몸소 실천하면서 애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뒹굴고 하면서 그 루게릭병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뭐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신부님 돌아가시면은 이 소년의 집 사업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부님이 아, 그 3년 루게릭병 선언이 되면은 3년이 그 한계랍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후원 그룹을 잘 조직을 해놓고 돌아가셨는데 아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2시간짜리 그 다큐멘터리인데 아, 내 안에 고통이 있지만 나는 고통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 얼마나 좋은 말씀.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루게릭병을 주신 것도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아, 이러면서 그것을 견디고 꿋꿋이 이기고, 아, 그리고 그 일을 잘 준비를 해놓고 선종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수녀님들, 마리아 수녀회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수녀님들이, 일들은 뭐다 수녀님들이 하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 수녀님들 훌륭해요. 아, 우리나라 여성분들 훌륭합니다. 아, 이것을 제가 오늘 그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신령한 복이 많은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